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로쇼.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주월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 차주의 잠적, 의사 남편의 악행, 전 회사의 내용 증명까지 지금 교통 관련한 그런 사건도 보이고요. 회사와 관련된 문제까지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이슈 갖고 오셨나요? 네네, 오늘은 최근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저출산 시대에 이 말이 정말 너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보면 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느껴지면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한 명을 낳지 않게 된 게 지금 이미 한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임산부와 아동에 관련된 법안이라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위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위기 임산부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위기라는 단어가 왜 붙어 있는 건지부터 좀 그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임산부를 일컫습니다. 뭐 흔히 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미혼모나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양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출산에 임박한 이제 이런 임산부들이 많이 언론에도 등장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예를 보시면 뭐 미혼모나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런 임산부들을 위기 임산부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이 표현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유령 아동이다, 이런 말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동이 2,000명 넘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 출생통보제가 지난 7월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출산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통과가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위기 임산부도 임산부인데, 일단 그다음 또 태어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양육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호출산제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보호출산제란 뭐냐면 임신과 출산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 보장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과정에서 출생 신고를 두려워하는 여성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이제 미혼모들이 많겠죠. 여성들을 위한 이제 방법이 충분한 상담을 거친 어떤 그 익명 출산 지원 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신뢰 출산제 또는 이제 비밀 출산제라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위기 임신 가정 지원 마련이 먼저라는 뭐 그런 목소리도 현재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반이 엇갈리면서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계류를 반복하다가 지난달 말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이제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요. 또 산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위기 임산부 보호 지원 특별 법안 어떻게 논의가 됐고 또 발의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그 제안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등록 임시 신생아 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나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22년 사이에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도 부여받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된 아동도 무려 45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도 추가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오늘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는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또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제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에 병원 밖 출산 및 그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파악이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져서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 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해서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 생계,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법안이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관련 내용, 주요 내용,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핵심은 이제 미신고 아동들을 막자. 이제 출산 통보제 자체는 좋은데 그럼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양육하고 우리의 어떤 우리 사회 울타리 속에서 잘 보호할 것인가 이 내용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출산 양육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아까는 위기 임산부 해당하겠죠.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의무를 우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 임산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을 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입양 기관은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그렇군요. 네. 위기 임산부 고충이 사실 변호사님 수시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상시적으로 어떤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내용이 좀 이번 법안에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 정부로 하여금 위기 임산부가 출산 양육에 관해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익명 상담 전화를 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익명 상담 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 교육과 평가를 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 임산부가 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 위기 임산부들의 경우 특히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법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법안에 관련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위기 임산부가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요.
그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 출산 또는 익명 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요.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 조치 및 상담 절차, 제한이 없는 사후 철회 제도까지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출산, 익명 인도보다 원가정에서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게 또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익명 출산, 익명 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 부모의 친권 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 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익명 출산, 익명 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해서 친생 부모의 숙녀 철회 기회를 또 확대하였고요. 그리고 익명 출산, 익명 인도된 아동에게 출생 경위, 유전 가족력 등 각종 출생 정보가 기재된 상담 일지와 익명 출산, 익명 인도 신청서에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생모의 신원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만은 생모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생모의 권익 간의 법익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한 점이 이번 법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호출산제 법안이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요,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질 그런 전망인데요. 이 우리 사회가 다시 우려하고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출산제와 함께 익명출산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있을 수는 없어야 할 만한 하는 이 일들이 좀 예방될 수 있도록 잘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생생법률쇼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지금부터는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저희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차 운전하다가 그 왕복 2차선 도로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고 있는데 마차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추월하려고 이렇게 옮겨서 갔죠. 네. 가는데 그 가다 보면 왼쪽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차가 갑자기 나와서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쓰고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딪혔는데 또이 차가 그 왼쪽에서 나왔으니까는 뭐 우회전을 하고 내려야 되는데 네. 중앙선 넘어서 또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훅 밀고 들어온 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 보험사랑 이제 그차 보험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물보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쪽은 제가 가해자라 그러고 네. 저희 보험사는 이제 그 차가 가해자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 생각에도 그쪽 차가 가해자가 맞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 해서 그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셨는데요. 네. 앞차가 너무 서행을 하다 보니까 추월을 해서 가려고 하셨는데, 추월 중에 좌측의 차량이 이제 전방 주시 없이 갑자기
직장이 나와서 충돌을 하게 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 이제 서로, 이제 양쪽 차량, 보험사가 서류, 이제 서로 가해자다,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차량이 가해 차량, 주된 좀더 책임이 많다고 볼수 있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내용, 김치진 변호사님 함께 옆에서 들으셨으니까요.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 나누시면서 어떻게 해결해 볼수 있을지, 과실 비율 어떻게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을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예. 뭐, 일단은 제가 이, 저기 사전에 좀 블랙박스나 이런 것을 좀 봤어요. 내용 문의 주셔가지고. 그거 봤는데, 일단은 앞차가 굉장히 좀 느리게 주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차를 추월한, 뭐, 이제 왕복 2차선 도로니까 당연히 그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뭐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앞차가 너무가 느리게 가는 경우에는 뭐 앞차도 이제 추월하라는 손짓을 보내기도 하고 통상 보면 보통 앞차를 추월해서 이제 가는 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추월을 하는 상황에서 그 반대편 차로 보니까 반대편 차로 쪽에서 이제 차량이 그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차하고 이제 추월하던 과정에서 이제 충돌을 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좀 이걸 보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누가 이제 서로 이제 가해자다. 왜냐면 이제 뭐 보험이던, 사실 뭐꼭 보험, 문제를 상정하지 않으셔도 어쨌든 이게 뭐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분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이제 보험사가 대행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럼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어쨌든 보험 가입자를 대리해가지고 이제 과실비율을 정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뭐 보험사에서 양측 보험사에서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운전자분 이제 두분 중에 누가 더 과실비율이 큰가 이거 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걸 대물보험이니까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씩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엔 그 싸움이거든요. 뭐, 좀 사람이 다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과실비율, 결국에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우리는 뭐 이제 문의도 뭐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결국엔 누가 더 이제 부주의했냐. 이제 이런 부분. 이라고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할때 어떤 왜 운전하다 보면 뭐 손해배상 문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하는데 그 운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고의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민사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특법상에 정말 형사처벌이 되는 어떤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어떤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부주의라는 거거든요. 부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운전자인데 예를 들어 내가 일부러 예를 들어 뭐저 차랑 사고를 내야겠다. 그러고 와서 들이받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죠. 물론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이제 위협운전이나 뭐 이런 보복운전 이런 걸로 고의범은 별도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100에 한두 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사고다. 그럼 이제 과실범이고 그 과실이 뭐냐? 결국엔 누가 더 부주의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좀이 어떤 이 상황에 있어서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런 표현보다는 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둘 중에 누가 더 부주의했냐 이거를 지금 따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저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뭐 일부러 내가 부딪혀서 갔다가 저 차하고 이제 사고를 내야지 그렇게 하시려고 추월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저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을 한저 사람도 아
이 우리 상담자분이 저렇게 해서 넘어오니까 내가 저 차랑 꼭 부딪혀야겠다. 그렇게 달려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부주의했냐는 걸 결국 따지는 과정이다. 그게 사실 이제 교통사고의 어떤 법적 판단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성,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지려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게 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려면, 이, 누가 더이 의무, 이제 주의 의무죠? 누가 더 부주의했냐를 따지는 거니까, 누구한테 더 주의 의무의 수준이 높았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주의해야 될 의무가 더 컸느냐? 그래야만, 아, 이 사람이 더 부주의했다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따지는 기준이 보면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 예를 들어 뒤차가 흔히 얘기해서 내가 정차해 있다고 치면 뒤차가 갑자기 그냥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뒤에서 그냥 쿵 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앞에 받친 사람 차량 입장에서는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운행 중도 아닌데 뒤차가 와서 내 차를 받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통상적으로. 예. 그 경우는 거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통상 이런 도로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앞차, 그러니까 받친 차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이 굉장히 적죠. 거의 0이거나.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성이 0이거든요. 내가 뒤에서 누가 나가 서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럼 운전 못 하죠. 그것까지 예상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긴장하면서까지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빨간색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 것까지 예측하면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주의 의무가 비례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그 예측 가능성과 주의 의무를 이해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책정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다 조금 이게 미리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제 지금 사고가 난 차량 각각 이제 일정 부분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과속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제한 속도라는 게 있기는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왕복 2차선이니까 제한 속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한뭐 통상적으로 이제 시골의 왕복 2차선 도로 제한 속도가 한 50에서 60km 정도인데, 지금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는 뭐 50에서 60km 이상으로 달리신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뭐이 구역이 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단순히 더군다나 지금 앞차가 지금 속도를 굉장히 줄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님께서 그 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 과속을 했다. 이제 속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의 의무에 해당하는데, 과속을 해서 속도를 위반했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요 내용 보면 이게 추월 차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앙선이 이제 노란 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추월 차선은 아닌데, 근데 그것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복 이제 4차선 정도 되고 별도의 이제 1차로로 추월 차선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 앞차가 굉장히 느리게 가서 이게 앞차 속도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앞차가 그러니까 도저히 그 우리 상담자님이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정도, 이 정도에 이르는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게 추월 차선, 그 점선이라고 하죠. 점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옆에 차나 이제 이런 게 오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한 다음에 이 차를 앞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운전을 하면서 앞지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를 앞지르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미 저 트럭이 무슨 사유에서 간에 지금 뭐 속도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유가 있다 아니면 뭐저 트럭이 정차를 하려 해도 아니면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제 샛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빠지려 했던 어쨌든 굉장히 느리게 갖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 정상적으로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단일 차선인데 단일 차선을 정상적으로 직진 운행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된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월을 시도하려 하신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과실을 우리 상담자님의 과실을 책정을 한다면 그런 거겠죠. 당연히 이 부분 여기서 추월을 하는 상황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겁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좀 전에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선을 놓고 왕복한 4차선 쯤 되는 상황에서 1차선 추월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연장선인데 법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 의무가 상승을 해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점선을 통해서 추월을 할때 주의 의무가 한 50이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같이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경우, 허용은 돼요. 예외적으로. 근데 이럴 경우에 주의 의무가 상당히 상승을 하죠. 한 70에서 한80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30 정도의 갭을 이제 얼마나 잘 충족시키셨냐. 요 부분이 우리 상담자분께서 과실 비율이 정해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음으로 이 넘어온 차량 이제 지금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한 거를 보여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본인 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정상적으로 본인 차선, 본인 앞에 있는 차선을 쭉 정상 운행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앙선을 넘어서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인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좌회전을 시도한 걸로 나와요, 영상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있는 차선, 그 하얀색 차 부딪힌 이제 사고 차량의 일방적인 주행 경로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주행 경로는 그 차선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쭉 이제 타고 가다가, 뭐, 예를 들어 교차로가 나오든지 아니면 뮤턴 차로가 나오든지 거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뮤턴을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고 차량인 운행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 그냥 바로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좌회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사실 교통법규에 맞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시골길을 운행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좀 덜어 보게 되기는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이 차도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그 우리 상담자님이 오시는 차선에 진입을 해서 좌회전까지 하려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이제 좌회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이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측통의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교통제도 하에서는 좌측통행 그 좌회전에 대한 주의 의무가 사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이라는 거는 어디다 갖다 놓고 봐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측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회전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차량에 있어서도 중앙선을 넘어간 부분 그리고 좌회전을 한 부분 이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 의무가 상승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뭐이 제가 과실 비율을 정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근데 이 주의 의무라는 게 우리 상담자님이 추월하실 때 추가되는 주의 의무 예를 들어 그게 한 30이라고 치면 그 사고 차량이 거기서 중앙선까지 넘어서서 좌회전까지 하는 이 행위에 있어서의 추가되는 주의 의무는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까 그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 차량, 상대방 차량의 주의 의무가 이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볼때 훨씬 크다. 뭐 러프하게 한두배 정도 된다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과실 비율도 물론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이게 막 0대 100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객관적인 상황에 설명드리면 아마 이 주의 의무를 객관적인 어떤 뭐 제도 안에서 정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 차량이 한두배 정도 되고 우리 이제 상담자님께서 한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상담자님 10이면 상대방이 한20 정도 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50대 50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3대 7이나 아니면 2대 8? 아, 2대 8은 좀 상대방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니면 6대 4. 뭐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한테 조금 더 많은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게 제가 볼땐 합리적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좀 다각도에서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사실 이게 개별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좀다 보면 좀 더, 그렇죠. 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적어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좀더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네, 상황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험사랑 말씀 잘 하셔서 과실 비율 좀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해차주는 음주운전이었고요. 저는 보험 처리를 했는데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물 피해는 직접 자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상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검사비, 진료비 등으로 총 4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 가해자가 잠적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 가해차주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어서 경찰 조사를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이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보험 유형을 일반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병원비 일부라도 돌려받을까 고민 중인데요. 나중에라도 가해차주가 나타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잠적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뭐 흔하진 않지만 이제 덜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지금 가해 차량이 이제 차주께서 음주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측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의 논리적인 귀결로 이제 아, 그럼 제가 이제 대물이나 대인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제 너무 당연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실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좀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차주가 연락을 끊던지 잠적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담자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교통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를 볼수 있는데, 이때 어떤 대물 보상, 뭐 대인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통사고 발생하면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입니다. 예, 손해를 사고 난 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이걸 이제 누가 배상해 줄 거냐 아니면 그리고 어떤 측면까지 배상을 해줄 거냐 어떤 내용까지 배상을 해줄 거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보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대인 대물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측면에 너무 당연한 게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차량이 파손됩니다. 차량이 파손되면 이게 이제 대물 배상이 될 거고요. 대물 손해 배상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좀 안타깝지만 또 약간 좀 다치신 네.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인인데 네. 그때는 뭐 치료비나 뭐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인적 피해 이런 거에 대한 보상. 그래서 결국에는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그 다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이게 결국 대인대물이고요. 내용은 결국 이거고 그러면 이걸 이제 누가 배상할 네. 거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보험사 원칙적으로 배상의 주체는 가해 차량입니다. 예, 어디든 당연한 거예요. 당사자가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이고 여기에 이제 보험사가 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측이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럼 좀 전에 전화 상담 사례에도 나왔지만 누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네 이거를 또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과실 비율이 큰지 이걸 따져야 또
누가 더 손해배상을 더 해줄지. 왜냐하면 차량 사고가 나면 한쪽 차량만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 양쪽, 구도 양쪽 차량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설사 가해 차량이라고 해도 또 가해자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 이 과실비율이 누가 더 있냐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양쪽에 어느 정도씩 손해를 배상해줘야 될지, 이걸 당사자에게 해결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서 일종의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 그냥 이거는 보험사가 대리해서 과실비율도 책정을 하고 그다음 얼마나 서로 그럼 서로 얼마나 주고받아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알아서 해주십시오. 대리인을 세우는 그런 게 결국 보험이라고 할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어쨌든 가해자건 피해자건 당사자끼리 손해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내용은 차량 파손 그리고 어떤 인적 피해 요거에 이제 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진료 비용 이미 기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보험 유형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일부라도 받을까 이런 제안도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제안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거죠. 저희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상대방한테 이제 보험 번호, 접수 번호 같은 걸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 제가 치료받을 거다 받고, 우리 이제 가해자 보험사에서 알아서 대납해 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죠. 사고가 나면. 근데 이걸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결국은 그건 내 건강보험으로 일단 쓰고, 지금 저쪽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아까 뭐, 일단 대물배상, 이나 대인배상의 어떤 구체적 한도나 이런 게 상대방하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지고 나면 일단 제가 보험 제 치료비 선제출했으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얘기해서 받겠다 결국 이런 의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연락이 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보험 내가 네. 이제 진료비나 어떤 대물배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뭐그 경우에는 차량 손해 얼마 나왔고요. 그리고 저 이제 진료비 얼마 나왔는데 이거 저 건강보험으로 미리 처리를 했는데 실제 진료비가 이 정도니까 저한테 이제 이거를 그냥 실비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처럼 가해자가 잠적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연락처 정도라도 안다면 뭐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하고 소장을 송달하고 뭐 이렇게 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내용 보면은 뭐 진료비 한 40만 원 이 정도 나왔다고 하고 이제 얼마나 차량 피해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통상적인 손해에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거를 소송까지 진행해서 받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뭐 추천을 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뭐 지금 아 너무 급해서 제가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나중에 합산해서 받겠다 이건 법적으로는 일단 가능은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이렇게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이렇게 연락이 두절돼 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가해자가 내가 이제 보험 처리 안 하고 직접 이걸 보상해 드린다고 한다면 뭐 연락처나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이나 보통 이제 네. 명함을 아, 받죠. 명함을 그렇죠. 받고 이제 실제로 아,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거 그렇지만 일단 제대로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뭐 명함만 받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보험사를 통하지 않으니까 뭐 죄송하지만 실제 신분증하고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신분증하고 뭐 확인까지 하는 방법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관련해서 뭐 잠적하고 이런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뭐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병원 가서 진료 다 받고 차량 다 고치고 그러고 나서 다 더해가지고 얼마 나왔어. 그때 가서 연락을 하지 마시고, 뭐,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료가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 사고 낸 사람 입장에서 좋습니다. 이게 갑자기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 갑자기 전화를 받는 것보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치료비도 나오고, 뭐, 차량도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소통을 하면, 사고 낸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나중에 이런 거 내가 예측하기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걸 딱 잠적에 대비해서 하신다기보다,
일단 확실하게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고 좀 어떤 진료나 아니면 차량 수리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좀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이거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이제 어떤 수리나 보상이 임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볼땐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열심히 찾아야지만 또 그렇죠.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15살 연상이었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의사이고 나이까지 많다 보니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다투기라도 하면 며칠씩이나 자기 앞에서 반성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저에게 임신을 강요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저는 몇년 동안 10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임신은 실패했고 부작용으로 자궁저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대리모를 구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의료재단까지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건강은 급격히 악화돼 투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체중 39kg에 자궁까지 적출한 저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했고 거절한 저를 모렴치한 사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모은 수십억의 재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에 증여하여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또 대여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금품들도 모두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장 이식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을 빼돌린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 변호사님, 이게 참 싫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맞습니다. 있는데 마음고생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임신 요구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장 이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재반 상황을 보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그렇죠. 않은 그런 그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뭐 이런 사유들이 다양한 어떤 사유들이 그 이혼 청구 그 요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이제 결국에는 뭐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결국엔 재판상 이혼, 그러니까 협의 이혼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런 상담이 오면 설명을 드리는데 협의 이혼은 뭐 어떤 사유로 하셔도 그렇죠. 돼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하시는 의사가 합치돼서 하시는 이혼이 협의 이혼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아, 좀, 그냥 뭐다 개인적으로 싫다, 같이 살기 싫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같이 살기 싫은데, 아, 상대방도, 아, 나도 같이 살기 싫어. 그러면 협의 이혼은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변호사가 개입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는 그렇죠. 한쪽은 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한쪽은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결국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될수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요건이 될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내용 보면 우리 민법의 재판상 이혼 청구 요건에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라는 굉장히 큰 틀의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과도한 임신 요구, 그러니까 굉장히 뭐 10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고 사실 임신이 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과도하게 임신을 요구하고, 더군다나 또 본인의 어떤, 물론 뭐 본인, 이제 남편분 다급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아내에게
자발적이지 않고 이제 신장이식 같은 이런 거 강요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에 충분히 저는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에 더해서 당연히 뭐 우리 민법상의 어떤 기타 사유도 있거든요. 뭐 기타 이혼 사유에도 더 이상 혼인관계 지속할 수 없는 이게 이제 기타 사유인데 거기에도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 또 충격적인 부분이 사실 임신을 강요하시다가 대리모를 얻었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뭐 유명인이죠. 이제 페리스 힐튼에 비료해서 비롯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오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근데 좀법 해석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대리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난자 자체도 이제 대리모의 난자인 경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난자를 어떻게 보면 매매한 거죠. 이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난자는 이제 우리 배우자의 난자가 맞는데, 거기 이제 착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착상은 이제 대리모한테 착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수정을 한 상태에서 대리모의 어떤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난자를 매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실제 처벌 사례도 있고, 다만 이제 착상만 시키는 경우에는 좀 애매해서, 이게 이제 불법이다, 아니다. 사실 어떤 실무에선 좀 논란이 있어서, 완전히 대리모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걸 딱 규정짓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자고 강요한 부분도 충분히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10년 이상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민법상은 그 친자, 친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출생한 자, 출생한 사람을 친모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실제로 그 이제 친모가 아니 이로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그 예를 들어 우리 상담자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의뢰한 사람이 그 대리모 우리 법상은 친모죠. 우리 법상 친모에게 이 가족관계 등록 관련해서 이제 정정 신청을 했는데 우리 판례가 이 내용을 기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모를 어쨌든 친모로 보는 우리 판례상의 원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대리모로 출산한 경우에도 대리모가 이제 친모가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도 우리 상담자께서 대리모에게 예를 들어 뭐 친권 대리모의 어떤 친모에 등록된 이 상황을 뭐 정정해 달라거나 아니면 나를 친모로 변경을 해 달라거나 이런 청구는 지금 현행 우리 법상은 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 상담자님이 이제 거액의 재산을 남편이 빼돌렸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빼돌려버린 재산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그게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형성한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의료재단이라는 별도 법인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재단에 뭐 증여를 했다거나 일방적으로 부부 공동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담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 거 이게 지금 사실관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형 경제범죄, 예를 들어 뭐 사기나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사기 이 제대로 우리 상담자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증여해버렸다, 뭐 일종의 사기로도 볼수 있는데 일단 부부 사이에 원칙적으로 좀 친족 상도리가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실제 사기죄로 처벌하는 부분, 이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증여계약의 성립 과정. 왜냐하면 부부 공동재산이면 둘다 증여계약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재단에 증여할 때 분명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동의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뭐 증여계약이 무효다, 증여계약을 취소해서 이 재단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다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실 상담자님에게 좀 법적인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친모로서
뉴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칭모로 등재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재산상의 어떤 손해 같은 부분에는 제가 볼 때 20년간 거의 결혼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하시더라도 요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어떤 헌신한 이 부분, 요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혼 재산 분할을 해서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쪼록 이 얽힌 실타래 잘 좀 풀어나가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